싫어. 너 일로 안 와. 잡아봐라. 잡아봐라. 너 일로 안 와. 정말 잡아. 빨리 나가래. 우리 누나는 뭐가 뭐가 여분하다. 왜 이리 수선들이냐 시끄럽게. 엄마 금덕이 좀 잡아서 야단 좀 쳐. 왜 그래. 아이고 옷은 또 왜 모욕하는데 자기 자꾸만 들여다보고 웃잖아. 내가 뭐 언제 들여다봤어. 누나가 옷 갖다 달랬잖아. 내가 옷만 갖다 달랬지 누가 보라 그랬어 이게 정말. 너? 아이고 시끄럽다. 아이고 손이 좀 더러운데? 이거 괜찮아. 오랜만이야. 야, 너 뱃사람 다 됐다? 어? 그동안 좀 참치 뱉었었냐? 네. 어. 그래, 돈 많이 벌었겠구나 그동안. 반갑다 야. 반가워. 네. 야. 근데 어쩐 일이냐? 응? 네 아버지 성미 왔구나. 네. 어. 얘는 원양어선을 몇 년씩 차고도 더 안 변해. 그냥 말씀마다 얘. 아이고, 참. 아이고.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누나 주렁주렁 아니고. 아야. 따라만 해. 주저리 열리고.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래 들어와 박혀. 먼데 하늘이. 아가씨 대추나무 집 아들 오던데요? 누구요? 원식 씨. 그다음에 뭐야 누나? 꿈꾸미 그다음에 뭐야? 아 얘가 왜 이래 덥게. 시그니처 준댔잖아. 내가 바라던 손님.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그 사람 맞죠? 무슨 그 사람? 에휴 아까 밭에서 본 그 사람 아가씨하고 좋아했다는 그 사람 맞죠? 몰라 난 그 사람. 맞죠? 아가씨하고 편지 주고받고 하고 응? 그 남자 마도로스 맞죠? 맞아. 맞구나. 어쩐지 직감적으로 이상했어 아가씨 표정이. 아, 그런데 나 시집 와서만 해도 편지 꽤 주고받고 그러더니 작년부터 뜸했지 않았어요. 왜 그랬대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둘이 절교했대요? 예? 궁금하면 물어봐 가서. 깍쟁이 같은 아가씨가 해결 말해주겠네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가씨 표정으로 완전히 끝난 사람 같지가 않던데. 근데 왜 꺼꾸래? 응? 나 꺼꾸래가.
아이고. 저 대추나무집 막둥이 아들 오던데? 원식이? 응. 아, 원양산 탄다더니만. 아, 그나저나 그 집 모두 읍내로들 떴지 않았어? 아, 청대부 집이 큰 집이니까 저 댕길러 오는 모양이지. 그 청각도 장가들 때 됐지 아마? 대구 말고. 나시집 올 적만 해도 커 올리게더니. 맞아. 배 몇 년 타서 그래도 효자 노릇터가 장가 미쳤다고 했대나 봐. 그 좀 저 장가 미쳤뿐이 아니여. 저기 저 옥녀봉 자락에다가 목장 한다고 저 땅도 좀 샀다고 그러던데 뭐. 앞이 남자지? 여기서. 아, 저 청대문 집 아주머니가 자랑자랑이시더구만. 접대. 장가도 들기 전에 그리 단단하니 누가 색시되려나 복 많은 처녀네. 그럼. 아이고. 아니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응? 어? 아이고 이게 원식. 아이고. 아이 잘은 웬일이야. 아이고 와. 아니 이게. 네. 와. 올라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번에 할 말 해보겠네. 그래. 아이 어머니 안녕하시고. 아니 뭐 들고 왔어? 네. 응? 아이고 나 아직 상식도 없고. 잠을 모르고 있어. 그래 왜 아직도 자네 하고 있나? 그 어머님은 그렇게 읍내가 좋으신가? 영 이사 나가시더니 어저께 한 번을 안 오셔. 네. 아저씨 왜 여기 서 있어요? 그래도 좀 새카맣긴 해도 몰라. 인상이 좋던데 아가씨? 야, 또 배는 타는 거야? 지난번 항체를 그만뒀습니다. 네? 왜? 제 3년만 타기로 작정한 일인데 이젠 제 일을 해야죠. 그래? 아니 무슨 일을 해 이제? 어, 그 목장 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니 뭐 그걸 시작하려고? 네, 그것도 조금 나중 일이고 우선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어디에? 인천 근계 목축장인데요. 제일 목장이라고. 아 그래? 아이고 거의 그 규모가 굉장하지. 목부로? 네. 아유 그거 대단히 힘들 텐데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지 그래. 그럴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큰 목장에서 경험 좀 쌓고 하려고요. 옳지. 그 아주 좋은 생각을 했네. 에이구, 아이고, 소 키우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편한 일하고 살지. 아, 힘들겠지만 전 자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대목장주가 돼보이겠습니다, 회장님. 그래, 그래. 아, 그 꿈 있으면 그 좋은 일이야. 아, 목표가 있는 인생은 전 훌륭한 거야. 그 잘 생각했어. 뿐만이 아닙니다. 저 북면에 초지가 될 만한 야산 2,000평도 사뒀고요. 거기다 축사도 하고 살림집도 조그맣게 지을 시작 중입니다. 아이고, 자네 참 장하이, 장해. 에?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획이 신통치 않다. 캡틴의 성미가 언제 폭발할지 불안하다. 공연이 마음이 불안해서 오락가락한다. 태백사모는 만창이라는데. 오늘은 예상보다 어획이 좋다. 1,000파운드가 넘는 마을린으로 어창이 좁다. 지난번에 바꾼 피시파인더의 성내 이 제값을 하는 모양이다. 어, 피시파인더가 뭐냐고? 어근탐지기야. 고깃대를 찾아내는 기계인데 이런 원양추로에서는 레트네 고도와 함께 냉각기를 투자는 네 편지는 읽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네가 바란다는 하는 수 없지. 태풍을 만나 20시간 넘게 피항 중이다.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르는데 글씨가 나쁜 건 그 탓이야. 사과하며 행운을 빈다. 유표다 가질까? 아, 금동아 너 제발 좀 나갈래 너? 누나 어디 아파?
같으면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그때 거기도 얼마 못 잡았을 때요. 아, 네 갑판장이 승질이 이렇게 나갖고. 근데 거기 아가씨들이 이렇게 이쁘대면. 아이, 뭐, 저, 대신 그, 저, 가죠. 저, 그래요. 멀리 안 가요. 아, 재밌는데. 오랜만이야, 영애. 난 네 얘기가 남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 냉각기를 갖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 너야. 그 뒤에 내 편지 석장씩 잘라 먹은 건 원식 오빠야.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곧바로 세 통씩. 왜 보냈지? 헤어지자는 사람이 왜 보냈어? 왜 답지 않았나 그것부터 얘기해요. 왜 편지했나부터 말해. 왜 답지 않았는지 말해요. 뭐라고 썼는지부터 말해. 앞에 보낸 편지 취소한다고 했어요. 왜요? 지루했어요. 1년 동안 얼굴도 못 보고 편지만 오고 가는 거. 편지도 그래. 노상 같아. 오늘은 고기를 잘 잡았다. 아니면 못 잡았다. 선장이 어떻고 갑판장이 어떻고 통신장이 어떻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안 써있는 편지. 그래서 짜증 났었어요. 짜증이 났어? 난 네 편지 받고 곧바로 배에서 전적 당했어. 전적이요? 쫓겨났단 말이야. 캡틴의 사랑에서 술 한번 쳐다 마시고 2등 항사를 패줬다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아버지 참 누구 말이요? 욕심낼 만하더라. 응? 누구 말이요? 왜 저기 저 대추나무집 막둥이 아들 말이요. 나보더니 인사하더만 지금 가대. 가요 지금? 가대. 아니 이제 누가 욕심을 내? 아 왜 저 생까지 말이요. 생까지 그 저 작은 집에 그 딸 있잖여. 그거 이쁘장언니 그 들러미 사니. 그럼 조카 사이 삼고다고 그러대. 아니 그래도 말이. 뭐 잘 오면 성사 될 것 같더만. 아, 너 왜 이러다 말고. 예, 영애야. 얘가 왜 이래? 난 부끄럽게. 얘가 왜 이래? 영애야. 그래? 예. 직감량으로는 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맞죠. 그렇다고 남하고 일이 되어 간다는데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어머님, 종기 어머님 오셨어요. 종기네가 왜? 아, 저기 저 제가 좀 들어가겠어요. 네, 들어오시오. 아유, 저 회장님 계신다기에 예.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영애 시집 안 보내시겠어요? 아, 우리 막내? 예, 아주 맞춤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가 아주 그냥 정식으로 다 중매를 하러 왔어요. 신랑 자리는 다시 없는 자리고요. 말랐으니 말이지. 아, 영애나 되니까 얌전하니까 지가 마음 놓고 중매를 하죠. 요새는 처녀고 총각이고 그냥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응? 그냥 뭐다 애인이 있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요. 그저 누구예요 상대가? 예, 저, 아, 저기 저 회장님도 잘 아시는 댁이세요. 아, 이게 누군데? 아, 그 왜 저, 이렇게 저 대추나무 집에 살던 그 유영감님 댁 막둥이요. 원식이? 예. 아, 예. 아. 아니, 걔는 저 생깟집 조카하고 말 있다면서. 아유, 또 그 말씀도 들으셨네. 그런 얘기가 있다가 그냥 말았대요. 왜 말았대? 아, 그저 신랑 자리가 선도 안 보고 그냥 그쪽은 싫다. 응? 회장님 때 영애 같으면 좋다. 이랬대요. 아이고, 누구 마음대로 이거 저 좋다면 그냥 주나? 아유,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저기 실은요, 그 총각이 영애를 아주 엄청 좋아하나 봐요. 아, 2년 만에 집에 와서는 첫소리가 뭐 양집말령에 어디로 시집 갔대요? 이러더래요. 아니,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아, 그 총각 저 형수가 저희 저 같은 개원이잖아요. 응? 아, 그래서 저 뭐 시집 갔단 소리 없던데 이랬더니만은 그냥 금세 눈에 눈물이 핑 하면서 반가워하더라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해 보세요. 뭐 크게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응? 아, 그 집 내림이 그렇듯 그 총각도 점잖고 착실하고 생김새도 잘났고요. 아이고, 뭐야, 잘나. 그저 그렇지. 아이고, 그만하면 잘났죠. 뭐, 남자 얼굴에. 사내가 좀 활발한 맛도 있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정식으로 청원해 온 겁니까, 그럼? 아, 글쎄, 그렇다니까. 그 아주 음흉한 자식이네. 그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뭐 아무 소리도 않고 있더니. 아유, 얘는 음흉스럽기는. 그래, 집단에는 순서 밟아서 한다고 한 노릇이겠지. 저, 어머님은 어떠세요? 글쎄, 뭐 그 집 같으면 그저 사람은 다시 없느니라. 그저 그 전에 조부 때부터 그렇고. 아, 그러면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집이죠. 아이도 괜찮아요. 뭐 크게 똑똑한 건 없어도. 그런데 그 목장을 그 시작한다는 건 힘들 텐데. 아, 힘들고 말고요. 아, 그것도 뭐 혼자 고생하나. 너는 반대냐? 아, 좀 편안한 자리로 보내야죠, 막내. 그게 나 말이다. 아, 말이 좋아. 목장이지. 어휴. 아, 그 고생 그 막내 시킬 거예요? 될 수 있겠니? 저희 지가 좋다면은. 그리로 가겠대요, 영애? 간대요?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다면은. 그럼 뭐 이 얘기 끝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 그래, 내 말이 맞다. 그 뭐 서로 속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아, 또 사람도 그만하면 괜찮고. 그리고 또 눈치가 뭐 저희들끼리 다 속내가 있는 모양 같은데. 보내도록 해라. 보내. 그렇게 할까요, 어머니? 저 일단요, 물어보세요, 막내한테. 그래, 그래, 그래. 날 더운데 방문을 닫고 뭐해? 안 더워. 이게 뭐 될 거냐?
아무거나 뭐. 아이고. 그렇게 대답하다가는 사흘 만에 쫓겨날 거다. 대추나무집 안주니 너 얼마나 예의범절 따지는 줄 알아? 시집 오란다 너 그 집에서. 대답을 듣고 오라고 그냥 하도 성화해서요. 어떻게 저 마음에 없으시대요, 회장님? 그러게. 아, 하는 수 없죠, 뭐. 혼사는 다 저 인연이 닿아야 하는 것이니. 에휴, 나는 또 잘하면 이번 참에 저고리 한감 얻어입나 했더니만은. 아유. 아니, 저기. 아, 우리 막녀가 그렇게 좋대? 좋대요. 욕심난대요. 그 집 식구들이 죄.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니면 안 된대? 그러면 하는 수 없지 뭐. 아이고, 나 저고리 한감 생겼네. 응? 어? 아 말, 뭘야 바른 말이지. 절대? 잘 가는 시집이지 영애가. 아이고, 아유, 잘 뭐가 가면. 잘 가. 장가는 원식이가 잘 드는 거지. 안 그래 일용 없니? 말이야 이제 바로 말이서. 넌그 조절한 거 진짜 하나도 없어. 아 신랑도 장가 잘 가고 시집 신부도 시집 잘 가. 그냥 폭신 힘폭신한 게 신랑 신부 단꿈이 절로 꼬이겠네요. 시험이 앞에 놓고 뭐지 어쩌? 빠르는 것 좀 봐. 그러게. 아버지. 어, 오자. 누나 시집 가니까 좋죠? 너도 좋으냐? 아버지는요? 좋다. 저도 좋아요. 에이, 시원하다. 뭐가 그렇게 시원해? 누나가 나 안 때려서 좋고요. 옳거니. 성질도 안 부려서 좋고요. 그렇고. 심부름도 안 시켜서 좋고요. 에휴, 여러 가지로 좋구나. 네. 아버지. 응? 왜 또? 누나 시집 가면 집에 오기 어렵죠? 왜? 가끔 오겠지. 가끔 얼마요? 가끔. 몇 밤에 한 번씩 오는데요? 글쎄. 이 녀석 누나 시집 간다니까 섭섭할 뭐냐 이러구나. 어이, 아니에요. 뭐가 아냐? 누나 시집 가니까 뭐 시원하다 뭐 시원하다. 나도 너만 보니까 시원하다 하죠. 남자 백배는 시원하다. 난 천배라도 시원하다. 나는 만배 천배 시원하다. 나도 시원하다. 아이고, 나 그만해. 시원하다. 시집 갈 거 참. 아이 참외나 좀 씻어. 너는 들어가 공부하고. 이게 난 우주만큼 시원하다. 천배 시원하다.